어저께 마리오 하면서 봤죠? 카와시마 유타 박사 감시에 초강력 5분간 집중력 트레이닝.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모로. 저는 뇌를 연구하고 있는 카와시마라고 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지옥 트레이닝. 지옥 계산을 해봅시다. 지옥 계산?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 듣기. 차례대로 표시되는 계산 문제에 정답을 써주십시오. 계산하면 또 나지. 빈계산 갑니다. 지금 표시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에 표시된 문제에 답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개 전에 문제에 답하는 걸 100이라고 합니다. 100. 우선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온 것 같네. 첫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답을 외워둡시다. 너무 간단해서 하면 5. 5로군요. 디지털 치매를 이길 방법입니다. 다음 문제가 나오면 한 개 전에 문제에 답합니다. 이게 100이고 답을 200부터가 어려워져. 계속 외워야 되니까. 새로운 문제에 답을 외웁니다. 이네요. 자, 답을 쓸 차례군. 알았어,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눌렀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100 연습해 봅시다. 100의 연습입니다. 연습은 또 뭐야? 외워주세요. 오케이. 2. 한 문제 전에 답을 적어주세요. 아, 이거 그림으로 그리는 거야? 대박. 와, 내가 이게 그리는 거야. 어? 나 방금 못 봤는데? 여러분들 설명하다 못 봤는데 뭐였죠? 6의 뭐였죠? 못 봤어. 잘 모르겠다면 오른쪽 아래 통과를 빨리 눌러주세요. 빨리! 통과하기 좀 그렇잖아. 아, 내가 보여서 봤으면 아는데. 4요? 오케이. 그 다음에 0 8 왜? 8. 오케이. 내 팔을 무시해? 완벽하군요. 200부터가 문제야. 두 개 전을 외워야 돼서 헷갈린다고. 그리고 200은 두 개 전의 문제에 답합니다. 시범을 보여드리죠. 안 보여주세요. 다 아는데. 두 개 전에 외우는 게 좀 힘들어. 첫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이야, 3이야. 근데 두 개나 지나가지. 답을 외워둡시다. 3이군요. 그런 건 설명 안 해도 된다. 다음 문제의 답을 이전 답에 이어서 외웁니다. 3, 4. 3과 4군요. 다시 다음 3, 문제의 답을 1. 이전 답에 이어서 외웁니다. 이거 완전 헷갈리지 않습니까? 3과 4와 1. 그러면 이제 3 쓸 차례지. 이제 두 개 전에 답을 적습니다. 이게 200이 이 정도인데 300, 400 가면 정답이군요. 엄청... 3은 잊어버리고 4와 1을 외웁니다. 이거 맞아. 진짜 두뇌 트레이닝에 도움 되는 거 맞아? 문제의 답을 이전 답. 이제 알겠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200을 연습해 봅시다. 200의 연습입니다. 치매 예방. 외워주세요. 9, 9야. 1, 9, 1. 두 문제 전에 답을 적어주세요. 아, 못 봤어. 잠깐만요. 1, 9, 1. 그 다음에 뭐였죠? 쓰다가 못 봤네. 와, 엄청 빨리 지나가네.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잘 모르겠다면. 뭐요? 6이요? 오른쪽 아래 통과를 일단 1을 눌러주세요. 먼저 하고. 1. 9, 1. 1 아니야? 아, 6이구나. 3번이 왜 3번이 나왔지?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1 왜 넘어갔어? 아, 1 해서 전화. 야, 그러면 4번은 뭐야? 뭐야, 구요? 오케이. 200. 어떠셨나요? 되게 어려웠어요. 박사님, 저 내가 잘못된 거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할게요. 잘 모르겠어요. 내 문제밖에 안 나요. 그럼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바로 전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시요. 200의 연습입니다. 외워주세요. 2. 최대장 안 봐야겠어. 보다가 까먹어. 7. 27이요? 27? 두 문제 전에 270? 답을 적어주세요. 2. 7. 0. 9. 정말 간단하죠. 최대장을 안 보면 해결된 문제죠. 200. 어떠셨나요? 정말 쉬웠습니다, 박사님. 집중력이 제가 너무 없었군요. 근데 방송하는데 채팅창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박사님. 채팅창을 보면 200조차 불가능하다. 불명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팅창 보면 200조차 불가능. 지옥 계산에 불가능해. 도전해봅시다. 지옥 계산? 지옥 계산은 또 뭐야? 저도 마음을 다잡고. 이거 뭐지? 자, 잠깐만 말 걸지 마. 체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엄근질하게 할 건가 봐. 트레이닝 시간은 5분입니다만 말 걸지 마. 오늘은 체험이므로 가볍게 3세트만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스타트. 표정 봐. 우선 100입니다. 100 쉽지. 지옥 계산 시작. 응? 아, 3이다.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당황했나 봐요. 잘하네요. 계속해. 이걸 들려? 반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아저씨. 침착. 9번. 9요. 아니요. 9. 이런. 9. 9. 아, 잠깐만. 아, 뭐야? 못 봤어. 당황하지 말. 아, 아, 1이었나? 뭐였지? 아, 아 2. 굿. 당황했다. 회복했나요? 네, 회복됐어요. 좋아요.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군요, 선생님. 당황하니까 다 까먹었게 됐어요. 머릿속에 할게 됐어요. 아, 7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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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였지? 아직 괜찮아요. 아, 화낸 순간 까먹네. 감 잡았나요? 네, 감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아니, 7을 썼다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좀 억울합니다. 아니, 정답률 72%. 100을 72%라뇨. 우선 제1세트 종료입니다. 자, 지옥 트레이닝은 레벨, 즉 난이도를 당신에게 맞춰 바꿔갑니다. 이 정답률을 보고 이런 느낌으로 레벨을 조절합니다. 아, 그래요? 못하면 저 맞춰준다고? 감사합니다. 그럼 제2세트로 가봅시다. 야, 200일 거야. 이번 정답률은 틀려도 그냥 가야 돼. 75% 정도. 틀리면 오히려 그 다음에 틀려. 75% 정도이므로 레벨 유지. 왜? 왜 200 못 가는 거예요? 이런 장난 하나. 3세트밖에 없다며. 지옥 계산 완전 어이없다. 100% 다 시작. 맞는다. 굿. 좋습니다. 좋아요. 어이쿠. 오케이. 아, 똑바로 썼는데. 아, 왜 이게 8인데 6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일본 사람이라 그런가? 굿. 아이씨, 일본도 좋습니다. 똑같잖아. 좋아요. 어이가 없네 진짜. 똑바로 썼는데. 팔! 왜 내 팔을 몰라? 내 팔을 왜 내 팔을 모르는 거야? 오케이. 침착해. 흥분하지 말고. 또 팔이다. 아, 잠깐. 아씨. 굿. 내 팔이 잘못됐구만. 오. 아, 못 봤어. 뭐였지? 아씨, 힘내요.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정답률 72%. 더 떨어졌어.
다음은 마지막 제3세트입니다. 75% 정도이므로 레벨 유지. 선생님, 이거 솔직히 억울합니다. 8만 두 번 틀렸어요. 8, 왜 내 8을 모르십니까? 내 8, 내 8 몰라요? 지옥 계산 시작. 오케이, 잘하네요. 아니야 잠깐. 계속해요. 시끄러워졌다. 이쁘게 그려야 돼. 9 1 0 8 잘해야 돼. 아 왜 8이잖아 아무리 해도 진짜 천천히 그렸는데. 아직 괜찮아요. 뭐가 잘못됐어 이거. 안 살길 잘했네 이거. 체험판을 살기 잘했어 이거. 회복했나요? 아니 누가 봐도 8인데 왜. 좋아요. 왜 그런 거야 왜. 8 크게 크게 하자. 크게 8. 어이쿠 8이 안 돼. 버그야. 오케이 버그라고. 8만 안 된다고. 계속해요. 또 8이다. 마지막 문제. 고생하셨습니다. 꺼져 씨. 아 왜 8만 안 되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8만 안 돼. 눈사람까지 그려봤는데 안 통한다고. 3세트 종료군요. 그리는 수가 다르다고? 아니 어찌됐든 8이 이기면 하면 되잖아. 하도 안 돼서 눈사람 그려봤는데 안 되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왼쪽부터 쓰라고. 그런 게 어딨어. 8만 내면 되지. 오늘은 조금만 체험하셨습니다만 본격적인 지옥 트레이닝은 5분간 이어집니다. 팔이 뭐가 잘못됐는데 팔? 당신에 맞춰 레벨을 조절하여 능력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지옥 트레이닝은 어려워야 효과가 있거든요. 매일 지옥 트레이닝을 반복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공부의 효율이 오르거나 눈앞의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나 그 외에도 집안일이나 운동을 뻥치지마! 야! 뭐 만 좋은 일이 만사형통이네. 어? 축구도 잘해진다고? 어른 요리도 잘해줘? 물론 요리에도 집중력 필요하고 축구에도 집중력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 하면 다 된다고? 요리 안 배워도 돼요? 아닌 것 같은데. 야 팔을 왜 몰라. 팔 다시 해. 초강력 5분간의 집중력 트레이닝에는 지옥 계산 외에도 여러 지옥 트레이닝이 저건 있습니다. 저건 뭐야 저거. 별게 다 있네. 숫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게다가 두뇌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두뇌 트레이닝이나 두뇌를 쉬게 해주는 릴렉스 등 두뇌 쉬게 하면 자면 됩니다. 이 게임 안 하면 쉬게 할 때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거 사자고? 단련합시다. 이거 살까? 재밌어 보여? 별로 재미없는데? 일단 팔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버그가 좀 있어. 그냥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사볼까? 뇌를 연구하고 있는 카와시마라고 합니다. 누구 진짜 박사님이세요? 아 죄송하지만 진짜 박사야 아니면 뭐 가상의 인물이야? 아 진짜 문제야.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집중력을 늘릴 필요가 있긴 해. 한 번만 더 해보고. 지옥 트레이닝 하고 싶은데. 지옥 계산. 아니 8번은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단순한 아니 왜 이걸 계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아 그거 상관이 없잖아. 8번은 내 마음으로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알고 계시죠? 숫자를. 그거를 왜 8이랑 그럼. 똑같이 생겼으면 8로 인정을 해줘야지. 저도 마음을 다잡고 체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닝 시간은 5분입니다만 오늘은 체험이므로 그래. 가볍게 3세트만 해봅시다.
우선 100입니다. 8만 조심하면 돼. 지역 계산. 8 하단 원이 더 커야 된다고? 8, 아니 8 시작. 아니야. 4야. 다 8같이 보여. 오케이. 잘하네요. 계속해요. 9는 잘 되는데? 9 왜 이렇게 많이 나옴? 좋다, 8 안 나온다. 운이 따라주고 있어. 8이다! 침착해. 이렇게 할게, 반대로. 이랑? 꺼져. 끝! 가운데서부터 시작할게. 이렇게. 꺼져. 오케이. 잘하네요. 계속해요. 잠깐만! 막 이상하게 했는데 됐어. 의미가 없네 이거. 마지막 문제. 이상한 땅. 나이스. 땅콩같이 그렸는데 됐어. 뭐지? 정답률 85% 이상. 야, 이상하게 그렸는데 됐다니까? 말이 돼? 우선 제일 세트 종료입니다. 자, 박사님 팔 몰라요? 지옥 트레이닝은 레벨, 즉 난이도를 하단 원을 더 크게 당신에게 맞춰 바꿔갑니다. 이 정답률을 보고 야, 85%는 이 레벨 이런 가나요? 느낌으로 오케이. 레벨을 85%면 레벨업이야. 나 레벨업이야. 그럼 제2세트로 가봅시다. 이번 정답률은 85% 이상이었습니다. 85% 이상이므로 레벨업. 맞아. 지옥 계산. 9, 6 시작. 9, 6, 1 오케이. 잘하네요. 1, 5 계속해요. 9 나 까먹었어. 뭐였지? 2였나? 0, 그 다음에 0이야. 어이쿠. 0, 5 끝. 5, 0, 좋습니다. 4 0, 좋아요. 4 3, 2 2, 2 8이다. 꺼져. 크잖아. 팔이 크잖아. 8 8 당황하지 말고 8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다 까먹었어. 4인가? 그 다음에 4인 것 같은데. 4 그 다음에 2인가? 7 7이야 그 다음 7. 아, 시끄러. 7 2 7이요 2 9 끝. 회복했나요? 1.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정답률 70%. 저 팔 나오고서부터 망했네. 다음은 마지막 제3세트입니다. 75% 정도이므로 왼쪽부터 쓰라는 게 무슨 소리지? 팔 왼쪽부터 쓰라는 게 무슨 소리죠? 지옥 계산. 1 1 9 시작. 오케이. 잘하네요. 계속해요. 1 3 9 9 맞잖아. 어? 아. 4. 끝. 9 9 아니 그다음이 9다. 9. 오케이. 까먹었어. 2였나? 잘하네요. 그다음 8이야. 아, 지금이 발인가? 까먹었다. 끝. 까먹었어. 감 잡았나요? 좋아요. 3 4 4 어이쿠. 4 4 4 침착하게. 4 아니야, 8이었나? 오케이. 그 다음 뭐였지? 0이었나? 마지막 문제. 1. 고생하셨습니다. 나 문제가 있어. 한 번 틀리면 답이 없어. 정답률 66%. 팔이 안 돼 일단. 3세트 종료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처음에 이 정도 기록이면 60에서 70대 분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저 두 번째인데요? 그래 30대인데.
정말 큰일이구만. 일단 팔도 문제고. 오늘은 조금만 뭐라고요? 박사님, 저 잘못된 건가요? 본격적인 지옥 트레이닝은 5분간 이어집니다. 제 몸이 어떻게 된 건가죠? 당신에 맞춰 레벨을 조절하여 저 어떻게 된 거죠? 능력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지옥 트레이닝은 어려워야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 사야 돼. 방송을 안 하더라도 사야겠어. 자기 전에 한 번씩 해야겠어. 5분 동안 지옥 트레이닝 해야 된다 이거. 60에서 매일 70... 지옥 트레이닝을 반복하면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뻥치지 마. 아, 뻥치지 마. 자, 다음 게임 갑니다. 다음 게임은 친구 모아 파티인데요.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팔. 이게 왜 팔이 아니라는 거야? 어? 팔. 이렇게 하잖아. 어? 아우, 좀 이상해진다. 어? 팔. 아, 나 좀 이렇게 나 어떻게 했지? 팔. 이렇게 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팔이잖아. 이게 왜 팔이 아니냐고. 어? 이게 팔 아니냐고. 이렇게 팔 아니에요? 팔 정말 이상하다고 나? 이렇게 팔 아니야? 반대로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 어차피 팔인데.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아, 이거, 이건 내, 나고? 이렇게 반대로 한다고? S를 먼저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아, 이게 중요하지가 않잖아. 어차피 팔 똑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인식을 못 하는 거야? 그래? 난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다 이렇게 S로 시작해요? 난 왜 반대로 하죠? 창의적이구만. 숫자 8 쓰기 연습 영상? 이런 뭐 이런 것도 있어? 별게 다 있네. 잠깐만요. 8이 정말 문제인 게 문제인가 보다. 이런 영상이 따로 있는 거 보면. 맞네?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쓰네. S로 시작하네. 저게 맞다고? 그런 게 어딨어. 8이면 8이면 되지. 왜 마음대로 순서를 정하시죠? 나의 순서를? 왜? 왜 이렇게 해야 돼? 나 이렇게 하는데. 어? 뭐야 이거 지멋대로 정. 누가 정했어 이거? 아라비아 숫자 누가 정했어? 나와. 아니 순서는 뭔 상관 있어? 한글도 순서가 있다고? 한글도 순서는 있긴 한데 그냥 그거는 그냥 권장사항이지. 알아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사실 한 살 때 숫자를 한글을 독학을 해서 그래서 좀 그런가 보네. 제가 배운 사람이 없고요. 제가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한 살 때 모두 다 뗐거든요. 그래서 남들이랑 좀 다르지 않나. 구도 좀 이상하다고? 구 왜? 구 이상해? 어? 구 이상해? 구 맞잖아. 구도 틀리다고? 틀린 게 어딨어. 분명 되지 무슨. 구 이거 아니야? 구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마우스라 잘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동그라미를 내가 반대로 그린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구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7도 이상하다고? 7. 이렇게 7해도 되고. 이렇게 7해도 되고, 좀 엉근진하게 칠하고 싶을 땐 7. 그냥 7. 7은 맞다고? 맞긴 뭘 맞아. 이런 것도 순서가 있다니?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책에 있고 이런 거는 다 그거 권장 사항이지. 그걸 왜 8을 S로 시작하든 이렇게 S로 저기 S로 이렇게 이게 정석이고 내가 하는 거는 짝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식도 못 한단 말이야. 이거 잘못됐네. 고쳐야 합니다, 이거. 주니어 숫자 공부할 때 앞에 보라고? 걔는 지가 알아서 잘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번까지 알아서 쓰는데? 가르치기도 전에? 뭐? 저처럼 쓰는 사람도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닌텐도의 의견을 전달하자고? 그래, 기계에서 인식을 못하니까 뭐 고쳐서 쓰긴 해야겠지만 난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 그 순서가 있나 그런 게? 이 세상에서 안 중요한데 게임할 때 중요하다고? 그러게. 잠깐만 카테고리 바꾸고 갈게요. 그러면은 나처럼 팔 쓰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적다 이 얘기야? 어? 보통 다 S로 한다 이거야? 와 충격이네. 36살 먹고 충격 먹었어. 난 다른 사람들이 팔을 어떻게 쓰는지 뭐 관심도 없었거든. 내가 소수라니 정말 충격적이구만. 충격적이구만. 보통 S로 하는 거였어. 충격적인 쇼크 먹었어 나. 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뭐 상관은 없지만. 출생의 비리 비밀 팔 소수자 풍어리는 오늘 방송 끝나 형수님과 두발 자전거 타기가 젓가락 짚는 방법 다시 차근. 젓가락은 좀 잘 못 짚긴 하는데 자전거는 잘 탑니다. 예. 시끄러. 내가 맞는 거야. 다른 사람이 틀린 거고. 왜? 다수가 맞는 게 맞는 걸까요? 나는 나인데 내 팔은 맞다. 내 팔은 나한테는 그게 맞는 것이야. 자 친구 모 아파트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팔로 떠납니다. 왕따 놀리라고? 왕따라니 눈속이고 당해보셨나봐요? 다수 의견이 뭐 중요할 때도 있지만 이런 거는 다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